안녕하세요. 홍윤출입니다. 오늘은 부정문 만드는 방법 알아보겠고요. 그것과 비슷한 느 뭐뭐뭐 이런 구문들 몇 가지 세트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배울 것들은요. 기본적인 부정문 만드는 느빠부터 그의 세트들 ne jamais, ne plus, ne personne, ne guerre, ne nini, ne rien 이런 것들 쭉 배워보시겠고 그리고 아주 중요한 많이 나오는 느그 표현까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부정문 어떻게 만드는가? 네, 동사의 앞 뒤에 느빠를 붙여주면 됩니다. 아주 쉬운데 한번 예시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Je chante. 네, 여러분들 많이 봐서 이제는 너무나도 잘 아시는 동사죠. chante 노래하다 동사입니다. 나는 노래해. 네, 현재형이 이렇게 왔으면 je ne chante pas. 나는 노래하지 않는다. chante 동사의 앞뒤에 ne-pas를 붙여주면 아주 간단하게 부정문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현재형은 간단하게 만들었는데 je chante 복합과거는 어떻게 만들까요? 복합과거 잘 모르시겠는 분들은 관련 클립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je chante avoir도 동사고 chante도 동사인데 이럴 경우에는 앞에 나오는 조동사의 앞뒤로 ne-pas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je n'ai pas chante 나는 노래하지 않았어 이렇게 앞에 avoir의 앞뒤로 ne-pas를 붙여주세요. 네, 그러면 je vais chanter 근접 미래입니다.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allez 동사 관련 클립 보시면 되겠고요. 나는 노래할 거야. allez 현재형 플러스 동사원형인데 앞에 allez라는 그 조동사 앞뒤로 je ne vais pas chanter 이렇게 하면 나는 노래 안 할 거거든 이렇게 부정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 더 볼게요. je peux chanter pouvoir 뭐뭐 할 수 있다 라는 동사입니다. 뒤에 동사 원형이 와서 표현을 하는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앞에 나오는 조동사 앞뒤로 je ne peux pas chanter 나는 노래할 수 없어요 이렇게 부정문 만드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파생된 몇 가지 부정문 만드는 것들 한번 보실게요. Ne jamais. 이 jamais라는 표현은 영어의 never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결코, 절대 아니야. 이렇게 아주 강한 부정이죠. 한번 보실게요. Je ne t'ai jamais menti. 나는 너에게 거짓말을 한 적이 없어. 절대 절대 없어. 이렇게 오리발을 딱 내밀 때 혹은 결백을 주장할 때 이렇게 jamais라는 표현을 하게 되면 굉장히 강렬한 부정이 됩니다. 그러면 ne guerre라는 표현 guerre 거의 별로 아니야. 네, 예문 살펴보실게요. Je n'ai guerre d'argent. 나는 argent 돈이 거의 없어. 조금 있어. 뭐 이런 뜻이겠죠. Ne plus. 네, 이 표현도 저희가 노래 가사에서 많이 볼 수가 있어요. 더 이상 뭐뭐하지 않는다 라는 뜻입니다. Je ne veux plus aimer. 나는 더 이상 aimer 사랑하다 동사죠. 사랑하길 원하지 않아요. 나는 더 이상 사랑하고 싶지 않아요. Ne plus. 더 이상 뭐뭐 하지 않는다 입니다. 다음 느, 니니 표현입니다. 니 뒤에 뭐또 아니고 니 또 그 뒤에 뭐또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Je ne suis ni grand ni petit. 나는 ni grand 크지도 않고 petit 작지도 않아. 근데 여기서 형용사의 뒤에 으가 안 붙은 걸 보니까 여기서 나는 남자라는 거를 알 수가 있죠. 나는 크지도 작지도 않아. 혹시 여자로 표현을 하시고 싶으면 grande, petit 이렇게 을을 뒤에다가 붙여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je ne suis ni grande ni petite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겠죠. 다음 ne personne. personne는 영어의 no one, nobody 이런 표현과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아니다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일리아베 백손. 일리아 그러면은 어디에 뭐뭐가 있다 이런 뜻인데, 백손 아무도 없어. 거기엔 아무도 없었어. 아베라고 방과거를 썼으니까 거기엔 아무도 없었어.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랑 비슷하죠? Ne rien. 여기서 rien은 nothing.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je n'ai rien. 그러면 나는 avoir 동사죠. 가지다. 라는 뜻인데 나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아. 나는 아무것도 없어. 빈털털이야.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느 플러스 뭐뭐 이런 부정을 만드는 표현들 배워봤는데, 느끄라는 표현 한 가지 더 배워보겠습니다. 이느 뭐뭐뭐라는 것들이 대체적으로 다 부정을 만드는 표현들이기 때문에 이게 좀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느 다음에 뭐가 왔는지 반드시 잘 살펴봐야 되는 것이 다음 이 느끄 표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늦그 표현은 부정이 아니라 오히려 강조를 하는 구문이 되겠죠. 그래서 오직 뭐뭐뿐이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어의 only 이런 표현이 되겠어요. 그래서 아주 제가 좋아하는 베를랜의 시 그린, 네, 가곡도 있죠. 그린이라는 시의 제일 첫 구절을 예문으로 가지고 왔는데요. 여기에 과일과 잎들과 그리고 가지들이 있어요. 에뿌이 그리고 voici 여기에 mon cœur 나의 심장이 있어요. 근데 어떤 심장이냐면 qui ne bat que pour vous. 벌떡벌떡 뛰다 이런 뜻인데 느끼가 왔죠. 그래서 뛰지 않는이라고 해석하시면 안 되고, 당신을 위해서만, 단지 오로지 당신을 위해서만 뛰는 심장이 여기에 있어. 이런 뜻입니다. 이 느끼 표현이 왠지 뭔가 좀 드라마틱한 느낌을 주기 때문이라서 그런지, 오페라 아리아 가사나 노래 가사말 같은 곳에 느끼 표현은 굉장히 많이 쓰이거든요. 그래서 느가 나왔을 때 뒤에 빠가 나왔는지 쥬아메가 나왔는지 아니면은 끄라는 것이 나왔는지 반드시 뒤쪽을 먼저 확인을 하시고 해석을 해주시면 잘못해서 느끼 표현을 부정으로 해석을 하는 그런 오류를 줄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부정문과 함께 느 뭐뭐뭐 하는 여러 가지 표현들 예문과 함께 배워봤는데 어떠셨나요? 도움 많이 되셨으면 좋겠고, 이 클립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